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조금 될 만한 시점에서 시장 영향도 있지만, 여기저기 화제가 나오면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IM 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이사님은 전기차 아니시죠? 전기차세요? 저는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네네. 하이브리드 좋다면서요? 차뭐 별로 고장 나는 것도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전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인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 하이브리드 차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지금 캐즘을 넘어야 되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막 달리다가도 아니고 서 있다가 화재가 나고 여기저기서 요즘 더워서 그럽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이게 화재에 관련된 거는 네. 명확하게 지금 문제가 뭐다라고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과충전 얘기 나오는데 이제 또 그쪽 관련된 그 박사님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과충전이 반드시 화재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게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뭐 좀 BMS나 이런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죠. 네.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도 BMS 관련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 몇 군데 보면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들 직접 그 네.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 파라시스였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걸 보면은 그거하고 좀 우리나라 거 현대차 차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SK온으로 추정되는데 비교를 해본 네. 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 좀 깔끔하지는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앞으로 이제 또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좀 큰 변수의 하나가 또 이제 화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2차 전지 업황을 기사로 이제 나왔던 걸 가지고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지금 캐즘 구간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작년 제가 가을 늦가을경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너도나 이제 이젠 캐즘이라는 게 아주 일반화됐잖아요. 뭐 용어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캐즘을 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성장이 정체되가 되는 구간이 아니라 이게 초기 얼리어답터들이 선택을 하면서 이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니까 거기에 초기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수익 나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과잉 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구간에서 대중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인프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중화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한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런 구간이 되게 되면은 가동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손익도 안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럼 현금 흐름이 약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도태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단지 몇 개월 만에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고요. 네. 예전에 반도체 그 박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 보셨지만은 삼성전자가 NEC라든지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할 때 그때 한번 쫙 올라갔다가 그 전체적으로 급하게 반도체 가격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제 투자를 막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싸고 싸면서도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갖다가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하고 나중에 살아났을 때 그 캐펙스를 가지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독주를 했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외 업체들 뭐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죄다 작살이 났었잖아요. 캐진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 업체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1, 2년에 그 풀렸던 네.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치킨, 치킨 게임하고 그죠? 치킨.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시장이 새로 개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을 살려냈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살려내면서 다시 고개를 든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캐준 구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자꾸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역으로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기사를 그 왼편에 사진 이미지 속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네. 전기차 캐즘의 97%에서 53%로 뚝 그러니까 이제 가동률이 53%로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 자체도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좋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동차 업체에서 주문을 많이 해야지 셀 업체에서 그만큼을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그 맥 호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영어로 이제 올라왔던 기사인데 네. 이거를 갖다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한글로 네, 네. 변역을 해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전기차 가격이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28% 전년 동기 대비 20.5% 하락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신형 전기차 가격을 인하해야 됐고 이는 전기차의 가치를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보급형차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 기존에 좀 고가차로 나왔었던 것들도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좋은 소식은 하면서 이제 저렴한 EV를 원한다면 중고차 시장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싼 차들도 싸게 다 내놔버리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황 내지는 캐준 구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소위 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그죠? 수요자가 네.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 우리나라 업체 주요 업체들 컨퍼런스 콜한 것들을 보러 보면 네. 3분기 좋게 말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을 그다음에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반기는 그래도 좀 좋아질 그렇죠. 것 같다. 예, 예.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들을 다 보면 공이 이쪽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그 엔솔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낮춰버렸고요. 그다음 포스코 필주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고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도 일회성 환입을 제외할 경우에 컨셉을 하회한 거고 3분기 역시 저조할 것 같다. 그다음에 SDI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데 여기는 실적은 그래도 2천억 이상 흑자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그 작년 대비해서 좋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투자는 여기는 예정대로 한다. 예정 그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는 컨센이 상회됐어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잘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자사주도 분할해가지고 그 EV 발행했던 걸 제외한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그 소각한다라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이 소재업체 전반이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시황에 대한 부분이 좀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되고 특히 이제 기대했던 리튬 가격이 지금 급락하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3분기는 좀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지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결국 실적이 중요한 모멘텀인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분기, 1분기 이연돼서 3분기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기대가 아니라 회사 측의 가이드에서 낮췄으니까 3분기도 기대하기는 실적이 어렵다. 그것도 부정적인 소식이고 또요. 예. 거기에 이제 파나소닉이 2030년 배터리 캐파를 갖다가 25%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그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공격적으로 가이던스 내놨던 네. 걸 좀 줄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업도 진짜 어려워요. 그죠? 기업의 이 투자 네네. 예측과 이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 투자 안 하게 되면 그죠? 지금 AI 업체들 난리라는 것처럼 네.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은 2차 전지 업체들도 뭐 투자를 못해서 뭐 그때 물량이 없어가지고 공장 미리 몇 년 후고 지어져 이랬었잖아요. 그죠? 야, 근데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진짜.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인딩 계약 얘기를 많이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 업체가 셀 업체한테 이제 구매 계약 약속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뭐 불과 그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조절을 할 정도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죽었느냐 그럼 자동차 판매가 뭐 줄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은 좀 이 딜레마가 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퓨처엔 같은 경우도 그 양극재 공장 장비 입고를 늦춘다고 딜 사이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이 캐즘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체 구간이고 이 시장의 벽에 막혀가지고 대중화되기 직전에 성장률이 정체화되고 또 과잉 투자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오면서 기업체의 경우에 주가가 눌려 있는 게 캐진이 아니라 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과잉 투자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재무 여력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일차적으로 좀 현상이 나타나나 보죠. 아, 좀 찾아보니까 네. 일단 중국에 이제 헝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계열사 두 곳이 헝다 부동산 업체인데 여기 전기차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보면 밑에 기사도 보면은 저기 지금 정부 보조금이 65조가 들어와도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쪽이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부품 공급업체 20개가 파산 신청 들어갔다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정리한 거는 20년에서 22년 사이에 상장했던 전기차 배터리 업체 5개가 파산 합병이 됐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피스커 이거 지금 파산 보호 신청했던 건 올 6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역시 파산 신청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시장에서 기업체 주가를 떠나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그 처음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그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보면은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아버리고 중국을 막아버렸을 경우에는 셀이 됐던 뭐 양극재가 됐던 상대적으로 우리 쪽이 거기를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네. 기대할 만했던 시장인데 7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했습니다. 0.6% 마이너스 나왔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뭐 하이브리드가 27%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7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을 얘기하면 이 84만 7천 대 정도 되는데 전기차가 이게 이제 그 24년 추정치까지 가려고 그러면 월 평균 18만 5천 대가 팔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를 둘러싼 뉴스를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뭐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요.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거기다가 전기차 화재. 예, 여기 이게 이제 결국 또 수요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일단 이거는 네. 저기 기사화 돼가지고 글로벌화 돼서 굉장히 커진 뉴스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들이고 또 이제 이게 우리한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이제 단독주택일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전 세계 전기차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뭐 크게 악화시킨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뒤에 보여지만 화재 발생률이나 이런 건 낮다고 해도 한번 발생이 되면은 끄는데 좀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근데 이제 기사 논절을 보시면요. 전부 포비아입니다. 전기차 포비아.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게 쭉 정리를 좀 했는데 기사 난 것만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목 자체가 포비아예요. 제목 자체가 포비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테슬라가 또 주말에 또 불이 한번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사실 또 이제 무더위가 심한 것도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거는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예. 달리다가 불이 내연기관차도 예. 이제 불이 나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청라에서 있었던 네. 벤츠의 그 EQE였죠. 그 자동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 동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전소시켜버리고 큰 네. 피해를 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벤츠 쪽에서 지금 뭐 이거다 아니다 이게 계속해서 애매하게 하다가 결국엔 파라시스 쪽인 걸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리콜 전력이 좀 있는 화재 위협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중국 거를 네. 그 고급차가
그것도 CATL도 일부 씁니다만 이 차는 CATL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좀 이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뭐 지분 관계 투자를 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중국계 그러다면, 예. 자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예. 중국이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팔아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좀 복합적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 당 저 예전에 이게 지금 22년도 기사인데 그 여기에서는 지금 EQS에 이어서 EQ에도 CATL 배터리 셀을 탑재한다라고 기사를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와 있다. 아, 최근 기사 아니고 옛날 예, 기사네. 옛날 기사입니다. 그런 게 벌써 근데 이제 얘기가 됐었네. 근데 뭐 지금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나면은 난리 난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 꺼지질 않잖아요. 리튬이 네, 폭발하면서. 예. 그런데 사실 보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가 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그림이 나오는데 예. 위에 거는 지금 청라지구 그 사진이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EV6 그 화재 났을 때 그 주차장에서 화재 난 걸 끄집어내 가지고 전소식 그 방 이게 방포제라고 하던가요? 방 그 덮어 씌워 놓고 이제 불을 꺼버린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화재라고 해도 어차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차이가 결국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셀 구조 자체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EGMP 플랫폼으로 만들었을 때는 배터리 셀 자체를 다 밑에다 깔아 놓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그 그렇죠. 플랫폼은 다 밑에다 깔아 놓게 네, 되는데 네. 이 깔아 놓을 때 설계 자체를 갖다가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지 않게 이 중간중간 차단을 해 놓는 차단막 같은 걸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물론 화재에 대한 위험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과잉된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사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지금 일단 그 벤츠 화재 사고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EV6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결국은 EV6 차량 한 대만 전소되고 나머지는 멀쩡했었다라는 거.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주말에 또 이런 거 저런 찾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만 나는데 그럼 내연은 괜찮아?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서 또 전기차가 아닌 일반 내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났었고요. 당진에서는 또 달리던 SUV차가 또 거기서 불나고 이게 이제 더 그 무더위하고도 네.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그다음에 또 버스에서도 심지어 이제 불이 났었습니다. 고속도로 예. 달리던. 이게 지금 주말에 제가 검색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재 위험은 사실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사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 도표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전기차의 화재 건수하고 내연기관차의 화재 건수 비율로 보면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더 적습니다. 작은데 문제는 이제 그 쉽게 꺼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뭐라 소화기 이용해 가지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게 저기 이 전기차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그 이제 방화된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든지 이런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덮어버리는. 딴 얘기인데 전기차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만드는 업체 이런 게 나오면 주목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관련돼 있는 네. 코스닥 기업들이 네. 시가총액 작은 게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과열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네. 네. 이제 그거는 나오면 좋겠죠. 일단. 네. 이건 지금 미국 기준의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 와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대수 대비해가지고 화재 건수를 놓고 보면 확실히 저기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더 많다. 그걸 좀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현대차가 오늘 사실 그 PPT를 통해가지고 내놓은 것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화재가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과충전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 근데 주말에 이제 찾았던 것들이 보면 과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없을 것 해가지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잉 충전이 됐거나 아니면 또 방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 이제 조정 그 알려줘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전류 전압 변화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거를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발표를 하면서 이게 현대기아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기차 포비아 차단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MS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은 이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오픈을 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을 좀 안심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그죠? 충전 얘기는 뭐 일정 부분 충전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모르겠으나 그죠? 일단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는 건 소비자가 일단 좀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저기 제가 그 PPT로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자료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보면서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제시했던 내용을 보면 그 현재 지금 그 쓰고 있는 데가 CATL 거 쓰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LG엔솔 그리고 SK온을 쓰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랭킹 그 배터리 업체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밸류라기보다는 좀 이제 덜 알려져 안정성. 있는 이런 쪽이 아니라 좀 안정성이 좀 높은 회사들이 이제 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PPT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체크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기차가 불이 나면은 이제 여기 소방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 PPT에 붙여놨더라고요.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아파트 전기차 화재는 19분 만에 진압이 됐었답니다. 네. 그럼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제시간에 제어만 가능하면은 충분히 그 화재는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좀 과잉돼가지고 약간 공포의식이 네. 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전기차 실명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를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유럽에서 EU에서는 26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진출해 있는 그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2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금 아마 그 이제 원천지를 다 일단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그 차량을 선택을 할 때 어디 배터리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 많잖아요. 특히 여름에 지금 주말에만 해도 또 전기차 화재가 또 여기저기서 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네,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슈들이 훨씬 뭐 개수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막 어떻게 보면 좋을 때 쫓아갔을 때 내는 수익보다 이게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게 사실 또 수익이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좀 보면서 좀 가능성이랄까요? 또 논란 가운데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일단 하반기는 앞서도 실적은 기대할 게 없다. 네네,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 그러면 2차 전지 어떻게 될 거냐? 실적은 기대할 게 없으면 주가는 더 빠질까?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반면에 지금 2차 전지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 4월 넘어서면서부터 그 굿뉴스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굿뉴스라는 게 지금 당장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금 뒤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숫자에 이제 애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럼 지금은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어쩌면은 하반기에 반등이 나와도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소위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네. 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EU 통상수장이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서 네.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 고율 확정 관세 전환 유력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그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관세를 고율 관세를 붙여가지고 중국이 자동차 전기차 수출을 하는 거를 많이 좀 제어를 하려고 그러고 또 배터리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끔 하려고 유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은 바로 배터리가 나오냐는 거죠. 첫 번째는 수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율을 맞추는데 우리나라 SK온이라든지 엔솔이라든지 특히 SK온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최근까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공장이 근데 최근에는 뭐 수율이 네.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 맞추는데 한 2년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도 그 딜레마가 있을 거고 그거에 앞서가지고 더 큰 딜레마는 뭐냐면 배터리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업체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가지고 공장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러면 그 전방에 있는 그 자동차 업체하고 그 이제 새 모델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가 유럽연합에 진출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가동이 돼가지고 매출로 나오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 자체 캡티브 마켓이야 뭐 꽉 잡고 그걸 버티는 건데 이제 네. 미국은 못 들어가고 유럽을 뚫으려고 하는데 유럽도 제약들이 꽤 있다.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진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특히나 최소한 4, 5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그 판매를 하거나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언급한 건 뭐냐면 유럽연합 쪽에서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가 노스볼트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수율 문제가 좀 터졌거든요. 네. 수율이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BMW가 일부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이걸 SDI 쪽으로 지금 넘기는 쪽으로 금액은 2조 내외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스볼트의 주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해 있고 이걸 통해서 배터리 조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폭스바겐조차도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로 SDI 쪽으로 해서 컨택이 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 4680 배터리 지금 양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양극 쪽을 네. 건식 공정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잘 맞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엔솔엘로부터 양극 그 관련된 걸 갖다가 네.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엔솔도 건식 공정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테슬라가 양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엔솔 쪽으로 해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오파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에 뭐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보셔야 되는 거는 노스볼트라고 하는 회사가 유럽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가 수율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유럽 시장 자체의 배터리 시장 자체가 어쩌면은 그 뭐 중국에서 전기차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지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SDI 같은 경우가 엔솔도 그렇고요. 네, 엔솔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번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ESS 관련된 내용입니다. ESS 마켓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 23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거라고 이제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엘젠솔이 지금 미시간 공장을 중심으로 ESS 배터리 생산을 검토한다 해서 쭉 언급이 돼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2.2기가와트 그 수주 관련 그 플루언스 에너지 여기가 이제 저 재생에너지 쪽인데 이쪽에다가 ESS 공급 관련돼 가지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지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관련해서 이제 SDI도 지금 북미 쪽에서 ESS 배터리를 갖다가 최근에 1조 원어치 수주를 한 게 있고 이것도 거의 협의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종 조율 단계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ESS 배터리 중에서 NCM 계열 쪽으로 일단 수주가 됐고요. LFP 쪽으로도 여기도 이제 그 ESS용 배터리는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북미 쪽에서 ESS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대감을 좀 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엘젠솔이 이거는 계약이 된 거고요. 한화 쪽
하나 쪽으로 해가지고 1조 4천억짜리 계약을 한 거 있습니다. 하나 큐셀이라고 하는 회사에. 네. 그리고 엔솔이 그 르노로부터 LFP 배터리를 한 4조 원,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원래는 그 중국 업체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데 이 중국 업체가 그 NCM 쪽으로 집중을 꼭 그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네. 근데 NCM 쪽으로 이거 지금 잘못돼 있네. NMC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순간 NCM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절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 배터리한테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게 된 건데 이 방식이 셀투백 방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LFP 배터리 쪽에선 셀투백 방식이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하는데 엔솔이 지금 이걸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가 소외가 된다 내지는 뭐 배제가 될 거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거 역시도 내러티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당장 매출로 인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이 무주공산이지 않느냐. 노스볼트가 지금 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배터리는 아직 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LFP 배터리를 우리가 대형으로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이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결국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가 자동차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양산을 통해서 그쪽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바닥을 그 상반기 말에 잡아줬었던 이벤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뭐 최근에 다시 또 되밀리고 그러게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정적인 노이즈는 결국은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 시에 전기차 의무 도입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팩트체크를 해보면 전기차 의무 도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고 트럼프가 만약에 그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할 거는 연비 규제를 완화하죠. 그렇죠. 예. 그럼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들은 오히려 전기차 라인을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캐즘 구간 내지는 2차 저 전기차 쪽의 어떤 성장을 약간 제약을 하거나 완충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를 좀 늦춰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 보조금 축소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IRA법을 폐지한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갖다 개정을 하려면은 또는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레드웨이브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 IRA 보조금 축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전기차 쪽이 아니고 2차전지 쪽이 아니라 그 그린 에너지 쪽, 재생에너지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걸 유추해 보면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 지역구가 대개 공화당 그렇죠. 지역구거나 예, 예. 스윙 스테이트가 많은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 색을 떠나 가지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전기차 포비아 현상인데 이거는 글로벌하게 포비아 현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워낙에 그거를 많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 데다가 예. 인천에서 너무 크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때문에 지금 사실 딜레마 아닌 딜레마 또는 공포감이 좀 많이 조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악재들은 있지만 사실은 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놀란 거 말고는 사실 뭐 그러면 어떻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다. 근데 그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것도 막 이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공포감을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당연히. 대부분이 다 아파트들이 많고 집합 건물이고 또 지하 주차장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갖다 그게 정체시킬 거다.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과잉된 네네네네.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한국에서 하니까 그죠? 우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네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네.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러티브에 의해서 그 앞에서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ESS 관련된 수주가 더 나온다든지 예. 또는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해서 엔솔이 수주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내러티브 또는 유럽 쪽에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스볼트의 주주인 그 폭스바겐조차도 지금 검토를 하고 네. 있는데 그게 결국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 업체하고 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그 초대형 주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요즘 다 올라가지고 애매한데 이제 볼륨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한 쪽 그게 이제 전액, 동박, 실리콘 응극제 이런 쪽인데.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일단은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게 물성 자체의 변질이 빨리 되기 때문에 가까운 생산 가까운 쪽에서 그쵸.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 옆에 항상 이제 공장이 세워져야 네, 되고. 그런데 네. 북미의 공장을 지금 중국 업체는 세울 수가 없고. 네. 그러면은 전해액 섹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10 중에서 8개가 중국 업체고 1개가 한국이고 1개가 일본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 이 전해액 쪽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는 데는 국내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성장의 어떤 파이 내지는 그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는 전해액은 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든 간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또 이제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충강전 속도 조절 또는 이제 이런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효율성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지금 판매되는 데가 없고 근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는 되게 많아요. 뭐 한솔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많은데 그 SKC도 있고 뭐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적으로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EV3에도 이게 살짝 핥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기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뒤집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그게 그렇게 됐었으면은 사실 가격이 또 더 올랐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동박은 그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조금 이쪽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쪽보다는 조금 그 선호도는 약간 좀 뒤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이쪽 역시도 그 중국 업체를 갖다가 약간 배제 내지는 차단해가면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쩌면은 이쪽이 좀 대형주는 아무래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이제 지수를 당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대했었던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원래 예정대로면은 8월 달에 LG 엔솔이 양산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파나소닉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LG 엔솔이 이번에 저기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양산 시점을 9월에서 11월 사이로 좀 뒤로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이 보통 이제 8월 양산을 전제로 했으면 하다못해 테마로라도 조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그걸 좀 뒤로 늦춰놨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네. 예상보다 일정이 좀 뒤로 밀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악재들이 많지만 2차 전지는 또 이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돼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지난번에 강했을 때는
워낙 뭐 소재가 귀했으니까 그죠. 뭐 양극재 업체가 사실 대장이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양극재 뭘로 만드느냐, 뭐 소재, 리튬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재편 과정에서 어쨌든 셀 업체들이 좋아지게 되면 손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전에 뭐 실리콘 응급제, 동박 이런 약간 부가 소재 조금 더 가벼운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겠네. 네, 그렇게 보는데 예. 반등의 폭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내구재거든요. 당연히 데미지를 받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더 팔리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더라도 그 폭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연비 규제를 완화시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보급형 전기차가 나왔지만 지금 전기차 가격이 그 보급형이 나온 게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 동급 사양에서 봤을 때는 그 가격적으로 안 나빠요. 그런데 보조금을 제외하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아직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거고 이게 좀 확산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 결국 테슬라가 어떻게 보급형 전기차를 갖다가 내놓느냐 이것도 되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 보급형 하려면 뭐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직접 만들겠다 이런 건데 네네. 그것도 사실은 지금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사실 없잖아요. 예. 그 딜레마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뭐 공항에서 200대 그러니까 테슬라 화재 나면서 200대 전소됐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문제. 근데 사실은 앞서도 그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또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그게 생각처럼 막 전기차가 맨날 화재가 나고 그러는 건 아니다. 내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는 확인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화재의 무서움을 사실 좀 과잉하게끔 청라 아파트 사건이 너무 커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짓말은 팩트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대차가 지금 대응하는 방식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작년 말 올 초에 분명히 전기차 방전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이게 국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 당국에서도 빨리 구체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도주였었고 여전히 주도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은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이제 어떤 그 이 좋은 사이클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꺾일 일이 아닌데 그 미국 주가가 이제 AI에 대한 투자, 경기 침체 우려로 뭐 빅테크들이 꺾이니까 그냥 주가가 확 회전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어디서부터 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업체들을 놓고 보면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하이닉스 SK 쪽에서 SK텔레콤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AI 쪽으로 해가지고는 SK그룹에서 86조 투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가 당장의 숫자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 흐름을 바꿔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텍스트 위주였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그 AI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이미지 영상. 동작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갈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 그건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는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노이즈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사실 연준하고 특히 재무부를 통해 가지고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자꾸 이제 승수 효과를 내 가지고 부양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좀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AI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과되는 회사들이
당장에 뭐 급하게 실적이 꺾인다든지 이럴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6년까지는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승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의 업황에 보면 어쨌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단가가 높이고 마진을 좋았던 게 이제 HBM이고 근데 이제 HBM에서의 경쟁도 좀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 DRAM 쪽도 좋아지고 있다. 크게 한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네. 먼저 그 커머디티 DRAM이라고 표현되는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지금 신규 투자 관련된 건 전부 HBM입니다. 그렇죠. 네. 그 DRAM 쪽 라인 증설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투입량도 지금 현재 HBM3E 같은 경우 8단이잖아요. 그걸 12단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네, 하고 있는 맞아요. 거고. 예. 아, 이런 이제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쪽 웨이퍼 투입량이 그쪽으로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율이 지금 그 일반 레거시 제품처럼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쇼티지 DRAM 그 기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 투입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생산되는 것도 그렇고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단가 올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15% 네. DDR5를 이제 인상을 통보했고 삼성하고 마이크론도 따라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컨코를 보니까 일반 서버 수요 회복으로 해서 내년 서버 DRAM 수요가 20% 중반 그다음에 미래셋에서도 마찬가지로 25년 DRAM 수요가 23% 증가한다. 그런데 공급은 14% 증가하는 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이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도 25년 내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DRAM 수요가 공급을 13.5% 초과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DRAM 가격은 계속해서 그렇죠. 고공행진을 가게 될 거고 마진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래서 캐퍼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잘해서라기보단 역시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네.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한 장만 좀 그 이미지를 갖다가 카피 떠온 건데 보시면 여기도 메모리 사이클 여전히 진행 중 해가지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서버 OEM 수요 증가, 서버 시장에서의 DDR5 DRAM 그 채택이 증가. 되면서 DDR5 그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우상향하는 DRAM 가격 전망도 우상향하는. 근데 반면에 NAND 같은 경우는 이게 상향의 기울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NAN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풀캐파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조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AI 중심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AI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부분에 그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투자 규모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AI 서버 수요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을 했고요. 여기 뭐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지만은 보시면 YOY로 AI 서버 증가율을 보시면 23년도에 38%, 그다음에 24년도가 40%대, 내년에도 38%.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확인해서 과거와 같은 공급 우려가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역시 이미지를 갖다 따왔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HBM 투자 등 첨단 패키징 중심 증설을 나서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HBM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이제 일반 레거시 제품하고 다른 거는 먼저 주문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기본 수요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그 과거에 레거시 DRAM 그 재고 많아져 가지고 빠지고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AI 쪽에 HBM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HBM 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AI 가속기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러서 꺾이는 그림이 나오거나 좀 정체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는 HBM이 사용을 덜 해도 뭐 지금 보면은 그 짐 켈러였나요? HBM 없이 네, 가속기 하는 거 네. 이런 제품들이 이제 확 커졌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AI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온 디바이스 AI 쪽 시장의 확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장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PC 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실제 PC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AI PC 쪽으로 해 가지고 매출을 올 연말부터는 뭐 30%까지 전체 판매에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탑재되는 D램이나 낸드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레거시 제품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상용화가 되고 또는 발표가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차에도 그 D램이나 또는 HBM이 탑재가 되면서 수요를 좀 견인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너무 마냥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쳐다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메모리 업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업계가 그거를 맞춘 적이 또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야 어떤 게 전망? 그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과의 그 왜냐면 당장에도 2018년도에 좋았을 때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배팅했다가 잘 맞췄으면 과잉 투자 없고 예를 들면 과소 공급 없어야지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췄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네. 일단은 HBM이 일반 D램보다는 이제 다이 사이즈가 두 배 이상 크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캐파 증설에 비해서 실제로 그래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급 과잉에 대한 노이즈가 좀 회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시장에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전력, 고성능, 대용량, 특화 기능이 있는 그 각자 시스템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메모리 생산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 그러니까 그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던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각종 데이터 센터용 서버 PC로 이게 이제 점점 그 AI 쪽이 탑재가 좀 커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첨단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메모리 쪽이 수요 증가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 SK 하이닉스 쪽 마케팅 팀장이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여기도 지금 일단은 HBM은 1년 이상 고객 물량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그 그냥 우리가 투자해 놓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패턴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양한 응용처에서 AI 기술이 적용되면 이 프로세싱인 메모리, PIM, 요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말하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D램 시장도 그냥 먼저 만들어놓고 사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갖다가 지금 HBM이 좀 바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네. 그림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선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의 최근에 이제 산업이 아닌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죠? 산업 측면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크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고요, 그죠?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그다음에 이제 HBM 계열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그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레거시. 레거시야 이제 뭐 장비는 많이 뭐 들어가겠죠. 그죠? 캐파를 안 늘리니까 네네. 대신 뭐 소재나 뭐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기타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나 CXL이나 뭐 클래식 기판 그죠? 요런 그 반도체 내에서의 기업이죠, 결국. 소 섹터 기업별로 좀 가중을 주신다든지 전략을 잡아주시면 일단은 장비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그 폭발적인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 레거시 같은 경우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수요가 넘쳐가지고 공급이 쇼티지가 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도 지금 그쪽으로 확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HBM 쪽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 파운드리 쪽 투자 역시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 DRAM 쇼티지는 나오고 있지만 낸드에서 보시듯이 낸드가 여전히 가동률이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땐 장비는 몇 개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많이 한다 했을 때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뭐 이런 쪽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저는 장비 업체 쪽에서는 크게 베팅을 할 만한 데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소재 쪽은 이제 그 소재도 살짝 딜레마는 있어요. 이게 이제 가동률이 정상화가 됐을 때 낸드 쪽이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제 낸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림에서 뭐 있는 상황이라면 소재 업체도 생각보다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재도 약간 후행이잖아요. 후행으로 따라가는 집단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낸드만 정상화돼도 최근에 네. 실적 나온 걸 보면 원익 QNC라든지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 동진은 영업이익이 500억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저러고 있지만 어찌 됐든 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이익 강화되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하방 리스크는 저는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크지 않다. 네, 크지는 않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져도 그 실적은 잘 나오는데 향후 성장률이 뭐 둔화가 되는지 어쨌든 효과에서 많이 빠진다 해도 삼성전자는 그만큼 안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어차피 AI 관련된 부분들의 그 실적 그 퍼포먼스는 유지가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쪽과 관련해서 그 HBM을 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레거시 쪽에서 서포팅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HBM3 퀄테스트 통과를 하면 폭발할 것 같냐.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그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사실 그렇죠. 한참 하이닉스 좋을 때만 해도 그것만 되면은 주가 금방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처음에 뭐 그거 통과되면 주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통과됐어 올랐다 떨어져 왜 아니 중국 거래 그 다음에 통과됐어 근데 8단인 것 같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네.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 근데 예. 하방 리스크는 레거시가 잡아주고 예.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업체들 동향을 보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한다는 SKC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내년인데.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갖다가 단정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지금 기대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된다고 했을 때는 SKC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밸류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SKC에서도 얘기하는 게 수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된다 해도. 그런데도 고마진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쪽 그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유리기판이 주는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C는 사실 그 유리기판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동박 쪽이 좀 그렇죠.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되는 그 사업 부문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점검을 해보신다 그러면 SKC 같은 경우는 좀 쌀 때 한번 사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DRAM에서 HBM이 사실 히트친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발에서 좋은 의미의 사고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기판 쪽에서 사실은 그런 게 무르익으면서 또 유리기판을 사용했을 때 정말 미세공정이라든지 확실한 수율이 있고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DRAM의 HBM처럼 기판 쪽에서 그죠? 유리기판이 또 좋은 의미의 어떤 좋은 의미의 사고 그죠? 네, 그렇죠. 이걸 해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지금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거기는 재무적인 측면은 좀 현금 흐름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에서 그러게요. 돈을 네. 좀
버는 네. 아이템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 업체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근데 많잖아요 기판 업체들 그죠? 그런데 지금 양산 가능한 데가 네. 사실 삼성 전기조차도 네. 유리 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 양산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판만 놓고 투자하기는 네. 조금 부담스럽죠. 네. 예,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사실은 이제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격만 맞습니다.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죠? 네네. 네. 그 업황을 알면 흔들리지 않은 거죠. 지금 같은 기회에서도 당장은 못 오르지만, 네. 예, 네, 오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